자, 바로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하셨으니까 바로 그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치열하게 맞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. 사실 며칠 전까지는 조건부 특검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. 결국에는 입장이 여당 쪽에서 입장이 정해진 것 같아요.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권력형 비리와 아무 관계 없는 사건이다. 결혼 전에 일어난 일이다. 그래서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윤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총선을 겨냥한 특검법이다. 뭐 이런 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이에 대해서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, 범죄 저지르면 대통령도 수사받아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? 왜김 여사만 예외인가?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확실히 조건부 특검 얘기는 쑥다 들어가 버렸네요. 일사불란하게. 누가 그 얘기했어요? 사실은 조건부 특검? 조건부 누가 특검은 얘기했어요? 보수신문 쪽에서 먼저 얘기가 아니, 나왔기도 하고, 글쎄요. 누가 했냐고요. 여권에서 나왔잖아요. 그렇죠. 거기서 먼저 나왔습니다. 그리고 왜 특검하느냐?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수사를 했는데 없었다 하는데 재판 과정에서 그 수사는 누가 했어요? 재판 과정에서 판결문에 또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관계가 밝혀졌다고 하면은 반드시 일반적으로 검찰은 인지 수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. 예. 이걸 하지 않았잖아요. 또 민주당에서 일찍 특검을 원했지만은 그걸 안 했다가 이제 특검을 하게 되니까 자기들이 먼저 특검은 하고 특검의 시행은 총선 후에 하자. 자기들이 말해놓고 대통령이 경로에서 뭐 난리가 난다? 이것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는 없다. 영부인이라도 잘못했다고 하면은 수사를 해야 되는데 판결문에 나오고 재판 과정에서 그런 진술이 나오는데도 현 검찰이 윤석열 정부에서 안 했다고 하면은 특검으로 가서 밝혀져야 된다. 밝히면 될거 아니에요. 네. 그걸 뭐왜 자기들 것만 총선 후에 하자는 거예요? 그렇게 되려면은 이재명 대표 재판도 총선 후에 다 뒤로. 하고 예. 송영길 전 대표 재판도 총선 후에 하고 돈봉투 관련 의원들도 총선 후에 해야지. 자기들이 뭐예요? 대통령 영부인은 마음대로 총선 후에 하자 할 수, 그건 아니죠. 그리고 네. 누가 얘기해 가지고 누가 경로예요? 이건 국민들을 간보기 한 거예요. 네, 방금 경로 대노라고 언론에 좀 표현이 됐었는데요. 어제 있었던 보도입니다.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경로 보도는 대통령실에서 사실이 아니다. 어제 뉴스원 쪽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. 뉴시스에서 뭐 경로했다 이런 보도가 나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. 거기에 대해서 여권 관계자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. 그런 일 없다 이런 반응들 나왔고 조건부 특검 얘기 나오다가 경로 얘기 나왔고 그런 사실 없다고 하고 아, 그러다가 자기들은 예. 얘기하고, 하도 지금 뭐 대통령 명예훼손하면 다 고소하고 뭐 하니까 언론한테 안 했다. 그러면 그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기자들은 기사 안 써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근거가 있는 기사였다 이런 말씀인 저는 그렇게 건데, 봐요. 예.